아니 웬일이야 웬일. 10년, 20년 전에 암에 걸리신 분들 다 완치가 됐는데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검진 받으신 분들 거의 표준체나 아니면 건강체로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나중에 보험금 못 받아요. 큰 코 다쳐요. 큰 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 요즘에 암보험 정말 유튜브에 많이 홍보해드리고 정말 하루에 몇백 명 이상 가입 문의 그리고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요. 일단은 10년, 20년 전에 내가 간단한 갑상선암 아니면 여성분들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많이 걸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암에 걸려서 암 수술 아니면 항암 치료까지 하고 웬만큼은 다 완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6개월이나 1년마다 암 한번 기왕력자들은 기존의 1차성 암으로 암 걸리신 분들은 거의 매년 정기검진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기검진 하는 건 우리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표준체나 기본형 건강체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노노노 절대 모르는 말씀. 일단은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뭐 표준체 보험이나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보험 아니면 간편보험에 약관에 보면 원발암 기준, 그래서 1차성 암으로 새로운 암이죠. 원발암으로 진단을 받아야 진단금이 나온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10년, 20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해가지고 암 치료 싹 다 깔끔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부위에 아니면 같은 부위에 뭐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 아니면은 재진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통계치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은 전이암, 1차성 암에 대해서 전이가 돼서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다른 부위에 전혀 1차성에 없던 암, 또 다른 인과관계가 없던 새로운 암이죠. 원발암이 걸릴 확률은 거의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관에는 우리가 원발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10년, 20년 전에 암 기왕력자분들 본인이 뭐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을 원하시겠죠. 근데 기본형 보험,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일단 절대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몰라서 설명을 못했든 아니면 알고 있는데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영업적인 목적으로 얘기를 안 했든 전부 다 나중에 설계사와 원망을 질 수도 있고요. 특히 친인척, 지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 몇천만 원 보험금 못 나온다고 하면 그 설계사분들 멱살 잡고 왜 나한테 설명을 안 했어 이러면서 나중에 보험금은 절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현재 판매가 되는 뭐 일반 건강체 암보험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 전부 다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암에 대해서 1차성 암 기왕력자분들은 나중에 암보험 표준체들 유병자보험 가입을 해서 나중에 진단 내릴 때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3년 전반기에는 우리가 일반 암보험이나 혹은 유병자, 간편 암보험에서는 원발암이나 혹은 전이암 구별 없이 보험금을 나오는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전에 암에 대해서 기왕력자분들 그래서 몇 년 전에 표준체 암보험으로 죽어라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보험료 납입하신 분들 나중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2차성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거의 못 받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부위에 전혀 상관없는 원발암이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 보험왕도 점쟁이가 아니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암이 걸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건강보험 통계치에 의하면 90% 이상은 1차성 암 진단을 받았던 전이암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10% 미만의 원발암보다는 전이암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원발암이나 전이암 구별 없이 통 크게 깔끔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체 기본형 보험이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엔 너무 속상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가입을 하셨는데 혹은 기존의 암보험을 증권분석을 통해서 보다 보면 암에 걸렸는데 표준체 기본형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약관을 뒤지다 보니까
기존의 원바람 기준으로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보상금이 나온다고 약간의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던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5년, 7년치 보험료를 꾸꾸 힘듦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했는데 전부 다 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암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진단금 못 받으면 더 서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약관을 다시 살펴봐서 원바람, 전이암 구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하자.